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대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6 시즈 2.1.1 패치 드디어 알파팩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19일 새벽쯤에 등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2 패치는 언제쯤 진행이 될지 아마 한 추측으로 하건대 아마 25일쯤, 27일쯤 그때쯤에 2.2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알파팩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오프였기 때문에 뭐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그냥 따로 뭐 컨트롤 쪽에서 온오프를 켜고 끄고 하는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알파팩이 주어지는데 왜두 개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무튼 두 개를 줬으니까 뭐 고맙게 받아야죠. 원래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모든 명성 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아마 20, 25개 정도 받게 되지 않나 싶긴 한데. 한 30개 정도는 되겠네요. 전에 TTS 때 거의 명성 70개, 아, 명성 70만으로 50개, 아, 130개 정도 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0원 부족해서 못 가는 걸로. 딱 30개를 까게 되네요. 시즌 패스로 뭐 30%, 0.30, 0.3인데 0. 아무튼 확률 이렇게 되고 뭐 똑같죠. 그냥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리네요. 누르고 끌어서. 하필이면 처음부터 노말이야. 프로스트 레드 크로우 계속 까겠습니다. 뭐좀 괜찮은 거좀 떴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게 카드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주 스파이. 근데 전 흑요석을 썼었던, 흑요석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무튼 스킨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주 스파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노멀이죠. 닭이네. 아, 근데 닭은 이거 말고 좀더 좋은 거 끼고 있어가지고 의미 없고. 또 노멀. 허허. 너클. 너무 안 뜬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낫네요. 이거는 그나마 낫네요. 사이가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렇게 막 색깔이 이쁘진, 화려한 것 같진 않고. 오! 처음 뜨는 에픽. 아, 뭐 18도 많이 쓰긴 한데. 네, 이쁘긴 하네요. 네, 블랙아이스 좀 떴으면 좋겠는데. 유니언 잭. SS 샷건 별로 안 쓰는데. 오! 떴다. 뭐지? 아, 하필이면 왜 디글이 아, 뜨긴 하네요 그래도. 네, TTS 때보다는 전설이 좀 뜨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나? 오! 이거 실화냐? 와, 30개에 전설 두개 뜬다고? 와, 모든 스킨 전설 무기 미쳤어. 이거 실화냐? 노란색 바로 쓴다. 이거 노란색 바로 쓴다. 와, 30개에 두개 뜬다고? 미쳤네. 아, 이렇게 해서 블랙 아이스는 안 주겠다. 그래, 뭐 나쁘진 않아. 응, 나쁘진 않아. 에픽 제발. 아, PMM 잘안 쓰죠. 근데 이쁘긴 하네요, PMM. 오, 금색 살짝 있고. 근데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인데, 손에 쥐는 부분이라서. 아, 안 뜨죠.
탄저긴 안 쓰고요. 탄저긴 쓸 바에 차라리 디비전 쓴 게 훨씬 더 이쁜데. 레드크로우 안 쓰죠. 몇 개 남았지? 이제 슬슬 다 끝나가지 않나요? 이 총 자체를 안 써가지고 저는 시그나 어그를 쓰긴 한데 코만더나 차라리 이건 괜찮네요. 이건 괜찮네요. 좀 더 번쩍번쩍했으면 좋았을 텐데 번쩍번쩍하지는 않으니까 일반 스킨인 거겠죠. 아, 파란색도 나쁘진 않아요. 아, 브레이크 비트. 처음에 TTS 때는 이게 TTS 전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셋에 6자 적혀져 있는 게. 오, 제발. 아, 오케이. 이거는 대처를 하라는 신에 계신 것 같다. 좋아, 나쁘지 않아. 오, 진짜 실화냐? 이 블랙 아이스 한 번만 더. 아, 아니 이쁘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는 이쁘다. 이거 총 이쁘다. 총 이쁘다. 괜찮다. 오, 몇 개 남았지 이제?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세 개 정도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뜨네요 생각보다. TTS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뜨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닌가? 30개 블랙아이스 하나에 에픽 괜찮은 거 하나에 권총 괜찮은 거 하나. 일단 뭐 전설 두 개면은 뭐. 오, 블랙아이스님 제발. 아, 왜 하필이면 18을 주셨나이까. 이뻐 그래도. 그래도 이쁘다. 18 이쁘다. 복하면 되지. 대처랑 대차랑 복하면 되지. 그래. 아, 근데 레드크로우는 하나같이 다 안 이뻐요. 근데 진짜 이제 끝인가? 아니구나. 아, 스컬레인. 차라리 스컬레인이 더 나은 것 같다. 약간 색깔이 고급이랑 노멀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아 그래, 일반이랑. 코나 이쁘네요. 코나 괜찮네. 어? 제발. 뭘 주려나? 아, 해성. 이것을 파야 차라리 UMP. 아, UMP래, 그거. 디비전. 디비전이 더 이쁘다. 어, 끝이다 이제. 30개 전설 2개 하고 블랙아이스 2개 정도 뜬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나쁜 확률은 아니다. TTS 때보다 훨씬 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경해보고. 예, 버그로 들어가서 18이었죠 예. 벅 들어가서 18 구경을 하고 블랙아이스랑 캐나다랑 이렇게 떴었죠. 블랙아이스 캐나다 흑요석도 에픽으로 되어있네요. 이거 왜 전설이야? 아, 못 구하니까. 반딧불이 더 낫네요 그냥 차라리. 아니다, 아, 반딧불이 더 이쁘네요. 네. 화염도 전설이네요. 되게 특이하다. 공룡무기 스킨에 전설이 없네요. 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색깔은 그냥 일반 레어 고 에픽 정도인데 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알파팩에서만 등장하는 전설 스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좀 좋았네요. 반딧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운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블랙비어드랑 발키리 권총 전설 하나 떴었죠. 보라색.
행운의 스페이드도 전설로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보다. 확실히 좀더 색깔이 좀더 있으니까. 예. 발키리는 잘 안 쓰긴 하지만. 블랙베어드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볼 거 있나? 아, 맞다. 대처. 대처에도 블랙아이스 떴었죠. 네. 골드더스트는 에픽으로 되어 있구나. 블랙아이스 에픽. 블랙아이스가 더 이쁘네요 이거는. 하얀색 부분이, 하얀색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으니까. 나머지는 더 없구요. 번개도 나쁘진 않고. 과부검이도 이쁘다 생각보다.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뭐 부적도 떴었나요? 부적? 아 이것도 다 전설로 되어있네. 마더. 아 이건 다 에픽이구나. 전설이 아니라 에픽. 금메달은 왜 아무도 없대? 이거는 한정 메달이었는데. 이런 것도 한정 메달이었는데. 아 이거는 DLC로 준다 해서 뭐 이거는 등급 안 매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매기는 게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도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부적들은 등급이 안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매겨져 있거나 혹은 뭐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등급이 안 매겨져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것도 등급 다 안 매겨져 있네요. 왜지? TTS 때는 다 등급 매겨져 있더만. 허허. 아, 참. 그것도 전설로 매겨주겠죠? 전투복. 맞네요. 전설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스킨도 전설로, 당연한 소리지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구요.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일반이네요. 일반 상점에서 9만원 주고, 9만 명성, 10만 명성 주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화염은 제가 알기로는 유플레이 거기서 할 수 있고, 공작은 그거 예전에 테스트 하시던 분들만 얻을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서, 전설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반딧불 잘 떴네요. 전 생각보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카나리아가 그나마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이 색깔이 좀 더 반딧불이 좀 진해가지고, 이쁘네요. 범블비 색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알파팩을 모아서 까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촬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은데요. 확률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30개 전설 2개 에픽 한 4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4개 5개? 네. 그 중에서 블랙아이스는 2개 정도 떴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알파팩만에서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공룡 스킨이라든지 뭐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